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김균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당했었는데요. 올해는 MC로서 후배 선수들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박수! 와. 네. 그러면 이제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선배들과 같이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게 됐는데 네.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너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게 되어서 영광이고 꿈에 그리던 캠프여서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프 와서 너무 영광이고 모든 걸 일단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 훈련하면서 생활하는데 선배님들 보면 연예인 보는 느낌이고 TV로만 보던 분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서 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 동안 꼭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네. 무엇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야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에 저만의 루틴을 만들고 싶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영어 한마디. Hi. My name is 박민. 이번 캠프를 통해 팬 그리고 선배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겨주셨나요? 예를 들면 성실한 김기훈 약간 이런 식으로 성실한 김기훈으로 야무진 홍종표 전 착한 정이요 예의 바른 박민.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형 선수는 광주가 고향이지만 박민 홍종표 선수는 이 고향이 광주가 아니라 낯설 것 같은데 광주에서 이제 야구를 하는 기분이 제2의 고향이 되도록 광주에 스며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팬분들이 야구를 열정적으로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야구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광주 자랑거리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팬들에게 본인을 각인시킬 수 있는 개인기 하나 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민희가 먼저 성대모사를 한다고. 이승엽 선배님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언즈 이승엽입니다. 저희 같이 하기로 아무늘 챌린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여자 하겠습니다. 아, 그러지 마. 네, 아주 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고 아 정말 최고의 무대가 아닌가. 네, 이 영상을 볼 윌리엄스 감독님께 영상 편지를 할 건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씩. 형님 차근차근 열심히 할 테니까 좋은 이미지로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항상 열심히 하면서. 많은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민희는 영어로 말하는 거. 아 이때야 진짜. 뭘 어떻게 해. 진짜 이때야. Hi. I'm rookie 박민. Number 57. I love you. 그럼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궁금한데요. 박민에게 정혜영이란?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 노래 같이 춘 일단 동기입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책임질 자원 투수가 될 수 있는 선배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민이랑 이제 네, 좀 민이한테 영어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에게 민이한테 영어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아기 호랑이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고 이제 저도 많이 좋아해 주세요. 아기 호랑이 화이팅!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기 호랑이 화이팅!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뭐 줄게? 뭐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아니 못 들었어요 이건.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한번 본 것 같아. 아 봤어요. 아 이거 본 것 같아. 아 진짜 이거 때요? 이제 혜영이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제발. 네, 나 말 잘 못해. 민희가 하겠네. 군기 반장. 뭘 못해? 준영이 형이 군기 반장이에요? 나 아닌데. 있어. 있어요. 아 진짜 뭐하지? 이승엽 선배님.
성대모사 있거든요? 진짜 완전 똑같아. 뭘 똑같아. 아, 왜 그래. 추천해주시는 거 없어요? 추천. 아무 노래. 와. 뭐. 아니, 한 번, 아, 그냥 재미를 위해서 잘 돼야죠, 이거 올해 2020년. 유튜브 1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구독하셨어요?